혜민이가 잠깐만요. 정리 좀 해놓고요. 준호. 저게 제가 죽을 줄 알았어. 자, 먼저 단어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틀렸던 거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지 될 텐데요. 오케이,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후. 후. 그 다음? 컴. 컴. 그 다음? 쓰리. 쓰리. 서드. 서드. T. H-I-R-T. 그렇죠. 그 다음? First. First. F-I-R-S-T. 오케이. 좋고요. Fifth. Fifth. F-I-F-T-H. 오케이. Tenth. Tenth. T-E-N-T-H. 오케이. Animal. Animal. A-N-I-M-A-L. 오케이. 훌륭하고요. Steel. Steel. S-T-I-L-L. 오케이. Run. Run 이고요. 그 다음 Running. Running에서 조심해야 될 건 애들 한 번 더 쓴다는 거.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어떤 달리는 중인, 무엇 달리는 거, 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오케이. 뜻이 두 가지, 선생님 뜻이 두 가지 있으면 그러면 둘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 그렇죠. 이때는 달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뭘까요? 나는 달리는 중이다. 그렇죠. 이때는 어떤 시에요? 어떤 시. 달리는 중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맞는다 했죠. 달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였는데 얘랑 합쳐서 달리는 중이다. 그래서 이때의 러닝, I am running 할 때 running의 뜻과 I like running 할 때 running은, running은 똑같이 생겼지만 뜻이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뜻이란 말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나머지 숫자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3은 뭐죠? 3. 3. T? H-R-E-E. 오케이. 그 다음에 5는 뭐죠? 5. 5. F-I-V-E.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V 소리 뒤에다가 뭘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V를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은 F로 바꿔준다 했습니다. F 소리 뒤에는 뒤에 소리를 더 붙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게 12가 12국제 될 때도 똑같아요. 12는 기억나나요? 12가 뭐였어요? 12. 12죠. 근데 12번째 할 때 12, 아이고, F, F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일단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문장들 2에 18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세 번째로 옵니까? Who comes third? Who comes the third? 그리고 물음표 꼭 해야 돼요. 맞습니까? Who comes third? 오케이. Come의 뜻이 뭐예요? 오다. 오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을 때랑 뭐가 숨어 있을 때, do나 does인데 여기서는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come이 아니고 comes 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Who comes the thir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6등이니? Who comes sixth? 그래서 sixth 어떻게 써? S? I-S-T-H. 오케이. 의외로 얘를 틀리네요. 6을, 6이 이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sixth는 S-I-S가 아니고 S-I-X예요. 6번째. 6번째는 잘 틀리는 친구들이 없는데 왜 틀렸어요? 6.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생쥐가 1등이에요.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자, 여기에 comes in 이유, the mous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우스. 그래서 come이 아니고 comes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뱀이네요.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OK.
오케이. 계속해서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horse 어떻게 써요? H O R I O랑 R 바꿔. 아니고 I H O R S E. 오케이. 근데 왜 house comes seventh를 써놨습니까? 지금 horse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horse고요. house하고 horse 헷갈리지 마시고요.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chicken comes tenth. 치킨 어떻게 써요? C-K-I-C-K-E-N. CK는 크 소리 나니까 이거는 키킨인데요. 키킨. 치킨이 아니고. 치예요, 치. Chicken.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Okay, CH가 치 소리 나는 거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six. The six animal still running. Okay. 돈은 어땠어요? 돈은 어떨 때 쓰는지 잘 모르죠. 돈은 어떨 때 쓰느냐? 돈을 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예를 들어서 I read a book. 내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The book is fun. 내가 책을 한 권 읽었어. 그 책이 재밌더라. 이때는 어북이었는데 여기 왜 더북이냐. 아까 내가 읽었던 그 책. 이 녀석을 다시 얘기할 때는 더북을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앞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서 더를 쓸 일이 없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지금 혜민이가 이 7번 문장하고 8번 문장에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빼먹었는데요. 자, 달리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달리는 중이다. 그럼 여기에 이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비동사. 일단 러닝이 필요하겠죠. 러닝. 그러면 얘는 달리는 중이다가 아니고 얘는 무슨 뜻이야? 달리는 중인이야. 달리는 중인. 그러면 달리는 중인 어떤 맨, 러닝맨, 달리는 사람들. 이거 어떤 시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어떻다로 바꿔주려면 혜민이가 방금 얘기했던 뭐가 필요해? 비동사. 비동사가 필요한데 지금 비동사를 7번, 8번 문장에 다 안 써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섯 마리 동물들 안만 길어봤자 일단 얘들이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일단 이거 귀찮으니까 잠깐 빼놓고 그들이 달리는 중이다가 뭐예요? 그들이 달리는 중이다. They are running.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돼요. They are running. 걔들은 달리고 있어요. They are running. 그럼 they는 뭐 대신 왔으니까? 여섯 동물. 이거 대신 왔으니까 원래대로 돌리면 running. Okay, six animal 하면 안 됩니다. Six animal이 어떻게 day가 됩니까? Six animals 해야 됩니다. Six animal이 아니고 뭐라고요? Six animals.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래서 뭐다?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라고요.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They are still running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빼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오케이. 자, 참고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 테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몇 마리의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중인지 묻고 답해 볼까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동물 몇 마리가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인가요? 가 뭐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고?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랬더니 뭐라고요?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animal 하면 절대 안 돼요. Six나 되는데 어떻게 그냥 animal입니까? Animals라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day가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래서 이 답 듣고 싶으면 자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몇 마리의 동물들이 여전히 뛰고 있니? 그랬더니 대답이 뭐다?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미니. 그래서 sixth 하고 fourth chicken 동물 이름 몇 가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sixth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에서는 비동사를 빼먹어서 가장 문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비동사를 빼먹어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비동사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 점수가 확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준호 기다려. 다음 주 아니에요? 예? 아니요. 아직 아닌데요. 안녕하세요.